안녕하세요, 라포일입니다. 지금부터 두피 벼루지, 간지러움, 각질이 있으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. 이러한 문제를 이거 하나로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두피 질환의 원인은 한 가지로 규명하기 어려워요. 스트레스, 건강상태, 피곤 혹은 불규칙한 식습관 등 관리해야 될 게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. 보통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두피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화학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사용하는 건 두피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. 두피는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예요. 일단 두피가 안 좋으면 신체 건강에 무리가 있고 나아가 탈모가 진행되면 정신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아요. 정신 건강. 두피 케어는 두피가 약한 사람일수록 저자극 식물성 샴푸로 두피 환경을 가꿔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사막에 나무만 심고 물만 주는 것보다 영양제도 같이 주는 게 나무가 더 잘 자라겠죠? 머리도 똑같아요. 헤어 스칼프 테라피 샴푸의 경우엔 천연 물질로만 만든 식물성 샴푸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중 제품들과 같은 거품이 나고 향기도 향긋한 허브 냄새가 나요. 제가 이번에는 우리 샴푸에 거품이 얼마나 잘 나는가를 한번 테스트해 볼 텐데요. 거품은 다른 시중 샴푸들과 같이 굉장히 잘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향기도 되게 좋아요. 일단 향긋한 허브 냄새가 나고 아주 좋아요. 요즘엔 젊은 나이에도 두피에 문제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 때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? 엄마 아빠한테 라포엘 헤어 스칼프 테라피 샴푸 선보여드리고 효자 효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? 다음에 또 봐요.